8월 21일, 중국이 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중국의 전자전 항공기가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것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포위망이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의 특수임무 항공기가 한국과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군기가 서해를 지나 제주도 남쪽 일본 영공에서 2분간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항공기가 일반적인 항공기가 아닌 전자전기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현대전장에서 전자전기의 역할과 파급력을 봤을 때 이번 중국의 도발이 분명한 목적성을 띠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중국은 대규모 투자로 젠16T, YH 외에도 차량 및 선반에 기반한 전자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시 작은 국토와 인구에도 불구하고 전자전 전력을 꾸준히 강화해왔으며 최근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전자전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한반도 주변에 전자전기를 파견한 이유와 대한민국과 중국의 전자전 전력을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8월 26일 오전에 발생했습니다. 중국 본토를 출발한 인민해방군 소속 Y9Z 전자전기는 황해와 제주도 남단을 거쳐 일본에 침입 현지 시각으로 11시 29분에서 11시 31분 사이 2분간 이 지역에 머물다 다시 중국 본토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을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크게 보도되었는데요. 사건 하루 뒤인 8월 27일 일본 내각 장관인 요시마사 하야시가 직접 나서서 언론 브리핑을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중국군 항공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한 첫 사례인데다가 침범한 항공기가 바로 중국의 최신 전자 전기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장에서 전자전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그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자전기란 전자기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적의 통신, 레이더, 항법 시스템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함으로써 적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전력을 의미합니다. 전자전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적의 레이더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기만하는 것입니다. 전자전기는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거나 거진 목표를 생성하여 적의 대응을 무력화시키는데요. 이를 통해 적의 방공 시스템이 아군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적의 군사 통신을 방해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지휘 통제 체계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통신 교란은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복잡한 합동작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의 도발처럼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임무 역시 전자전기의 주요 역할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전자신호를 분석해 전자시스템, 통신주파수, 레이더의 위치 및 작동 방식을 파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영공을 침범한 것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전통적 무기 외에도 전자전기처럼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적의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비대칭 전력의 증폐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전기를 통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한 후라면 전투기나 미사일이 목표물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자전기는 그동안 서방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지만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전자전기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옴에 따라 전자전에 대한 능력 또한 중국군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의 전자전기 개발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주로 구소련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해왔으나 이후 중국 자체의 기술력 향상과 연구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전자전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전자전기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과 해군 모두에 걸쳐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YA 및 Y9 전자전기는 시안항공기유 항공사에서 제작된 중형 수송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도입된 YA는 이후 Y9으로 개량되어 더 현대화된 플랫폼을 지닌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젠16B 전자전기는 젠16 전투기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입니다. 중국은 이 항공기를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통신을 방해하는 등 전자전 임무를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중국 측의 정보에 의하면 미국의 EA-18G 그라울러와 유사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중국은 폭격기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 겸 정찰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6G와 홍6J는 장거리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해상에서의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의 전자전기의 성능과 수량은
여전히 폐위를 가려져 있으며 중국 당국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정보와 외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미 최대 수백 개에 이르는 전자전기들이 운영 중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 드론과 위성을 기반으로 한 전자전 시스템에도 투자해 전자전의 범위를 확장한 상태입니다. 가령 H-6G와 H-6J와 같은 플랫폼을 도입한 것은 중국 해군의 해상전자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자전 전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전통적인 방어력에 치중해왔지만 최근에는 전자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방어국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자전을 통해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강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도입하여 전자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F-35A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하고 통신체계를 교란하며 심지어 적의 전자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전자전 플랫폼입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의 전자전 전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북한과 중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자전 전력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북산 전자전 장비 개발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국 기술로 개발한 전자전 시스템을 통해 독립적인 전자전 수행 능력을 갖추려는 목표 아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은 최신형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여 한국군의 전자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는 첨단 전자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동해와 남해에서 중국과 북한의 해상 위협에 대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전자전 협력은 단순한 기술적 협력을 넘어선 한미동맹의 결속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협력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주도권을 확실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 실시된 비지런트 스톰 훈련에서는 한미 양국이 최신 전자전 기술을 총동원하여 북한의 레이더망과 통신체계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중국과 북한이 동시 도발한다 해도 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최첨단 전자전 장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군의 전자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방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에 AN/ALQ-184 전자전 포드를 제공하여 한국 공군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장비 제공을 넘어 양국 간의 깊은 신뢰와 동맹의 결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전자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교류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전자전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방대한 정보자산과 한국의 기술적 역량이 결합되어 적의 전자기 스펙트럼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의 전자전 활동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한국의 안보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자전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하며 이제는 동북아시아에서 전자전의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산 전자전 장비의 개발과 미국과의 강력한 협력은 한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전 전력은 단순히 방어적인 목적을 넘어서 적을 제압하고 압도할 수 있는 공격적인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력은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은 전자전 분야에서도 그 결속력을 강화하며 미래의 어떤 도전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F-35 전투기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가 러시아의 S-400 중장거리용 방공미사일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F-35 전투기 도입을 다시 시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실 튀르키예가 F-35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에 처음으로 F-35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으며 F-35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티어3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하면서 단순히 완성된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을 넘어 다수의 부품 생산과 조립 분야에도 적극 참여했었습니다. 심지어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을 통해 F-35의 내부 무장
장에 튀르키예 미사일과 폭탄이 인티그레이션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계획대로만 진행되었다면 튀르키예는 무난하게 F-35를 도입하고 자국미사일과 호황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잘 차려놓은 밥상을 스스로 쥐었고 말았는데요. 튀르키예 내부에서 일어난 쿠데타 시도로 인해 F-35 도입을 주도하던 공군이 큰 타격을 입었고 쿠데타 진압 과정에서 에르도안 정부와 서방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튀르키예의 F-35 도입에 경고 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튀르키예가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튀르키예가 러시아제 미사일과 F-35를 같이 운용할 경우 훈련 과정 등에서 F-35의 주요 기술이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느낀 미국이 튀르키예를 아예 F-35 도입 부기에서 퇴출해버린 것입니다. F-35를 보조할 수 있는 경량화된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가 정치 외교적으로 헛발질을 거듭하며 뒤늦게 F-35급의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선회하면서 본인들의 역량에 맞지 않는 전투기를 무리하게 개발하게 되었고 당연히 이렇게 무리한 무기 개발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들의 건국 100주년인 2023년에 초도 비행을 시키겠다는 억지스러운 계획까지 추구하면서 안 그래도 문제가 많았던 전투기 개발을 더욱 산으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2023년에 초도 비행을 진행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은 결국 1년이나 늦어진 2024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초도 비행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는 아예 후속 시제기 제작조차도 기약 없이 미뤄지는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한계발 완료 시점까지 전력 공백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은 독일의 반대로 실패한 상황인데요. 독일의 반대로 유로파이터 도입에 실패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유로파이터의 컨소시엄 국가인 영국에게 다시 협상을 시도하며 독일을 설득해줄 것을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표현 이외에는 다시 적합한 표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튀르키예의 전투기 도입이 개판 5분 전인 모습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F-35를 도입하겠다며 뒤늦게 S-400 미사일을 처분하겠다는 것은 튀르키예 국민들의 세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동시에 사실상 자신들이 진행했던 한계발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자랑하던 칸이 정상적인 개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제 와서 10년 전에 실패했던 F-35 도입을 다시 시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돌고 돌아 F-35를 다시 도입하려는 튀르키예는 최소 수십조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해야 합니다. 튀르키예가 S-400 미사일을 도입하는데 투자한 예산은 무려 3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F-35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3조 원을 투입한 미사일 체계를 버려야 하고 S-400의 공백을 지우기 위해 새로운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5-6조 원 이상의 예산은 가뿐히 소모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판정투기 도입에 투입된 예산도 개발 실패와 함께 공중분해되어 버렸는데요. 칸을 개발하는 데 투입된 구체적인 예산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KF-21을 개발하는 데 8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튀르키예 역시 수조 원대의 예산을 칸에 쏟아부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결국 튀르키예는 10조 원을 가뿐히 넘기는 돈을 쓰고도 제대로 된 전투기 한 대를 손에 넣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여기에 F-35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집행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튀르키예가 지출해야 할 예산은 3-40조 원을 넘어갈 전망입니다. 참고로 튀르키예의 2024년 국방 예산은 약 55조 원이며 이것도 전년 대비 250%를 증액하여 달성한 수치입니다. 2023년에는 겨우 22조 원이 넘지 않는 수준의 국방 예산을 지출했던 튀르키예의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F-35를 버리고 러시아와 손을 잡았다가 1년치 예산을 훌쩍 넘기는 금액을 그대로 허공에 불태워버린 결과를 납품한 것입니다. 겨우 초도비행 만들어간 칸을 두고 KF-21의 잠재적 라이벌을 꿈꾸던 튀르키예의 입장에서는 칸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 두고두고 가슴 아픈 기억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가 라이벌로 삼으려 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다릅니다. 튀르키예가 정신을 못 차리고 F-35 도입과 칸 개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철저한 계획과 신중한 개발을 통해 KF-21의 개발은 물론이고
강력한 공군 전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미 에이서 레이더 국산화, 리티어 발사 성공, 보바듬각 기동 및 마하 1.8 돌파, 공중급유 성공 등 성능 검증이 끝난 KF-21을 겨우 단 한 대의 시제기와 초도 비행만 확인된 탄과 비교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KF-21의 신뢰가 될 정도로 두 기체의 격차는 너무도 현격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튀르키예보다 더 대단한 것은 단순히 기체만의 성능 차이뿐만 아니라 전투기의 개발 과정조차도 튀르키예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주력 전투기는 F-15K와 KF-16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F-4와 F-5 전투기는 과도한도 호화로 인해 퇴역을 준비하던 시기였는데요. 당시 군 당국과 개발연구진은 퇴역하는 전투기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형 전투기 도입과 자체 개발을 투트랙으로 진행하며 이러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중국과 일본이 5세대 스텔스기 전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동일한 전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는데 FX-3차 사업을 통해 다수의 F-35 전투기를 안정적으로 도입하면서 주변국과의 제공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전력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KF-21은 F-16을 상회하는 4.5세대급 전투기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구축했습니다. 다만 KFS 사업이 처음 진행될 당시에도 중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5세대 제니식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야 4.5세대를 개발하면 적성국보다 전투기 개발이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KF-21의 시작점은 4.5세대로 잡으면서 향후 해당 기체를 기반으로 5세대 이상급의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장기적인 보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은 외형 설계부터 다른 4.5세대 전투기보다 압도적으로 작은 레이더 피탑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 무장창이 장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5세대 스텔스기 바로 아래 단계의 저피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니시비 스텔스기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카나드를 장착한 날개 디자인으로 인해 전면 스텔스 성능에서 스스로 단점을 장착한 것과 비교하면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면서도 미래의 성능 예량까지 세심하게 고민한 한국 개발진의 혜안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체계적인 국산 전투기 개발과 해외 무기 도입 사업을 통해 기존의 주력 전력이었던 F-15K, KF-16 이외에 새롭게 5세대 스텔스기와 4.5세대 주력 전투기를 동시에 방출하는 효과적인 전력 증강에 성공했는데요. 또한 이외에도 초음속 부등 훈련기를 기반으로 FA-50까지 개발하여 F-35, KF-21과 하이로우 믹스로 운용할 수 있는 경전투기 전력까지 구축하고 전투기별로 명확한 임무 분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튀르키예의 주먹구구식 전투기 개발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갈피를 못 잡는 지금의 튀르키예 공군이 얼마나 허접한 일 처리를 보여주고 있는지 방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도 튀르키예처럼 자체 개발과 해외 도입 모두 변덕을 부리며 중구난방으로 일을 처리하였다면 다수의 구형 전투기가 퇴역하는 지금 시점에서 공군 전력과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철저한 계획과 실행으로 완벽한 공군 전력 구축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F-15K마저도 기계식 레이더를 에이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성능 개량까지 진행하고 있을만한 전투기 엔진을 포함한 95% 이상의 부품 국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으나 대만의 국방부는 자국이 보유한 항공기술력에 한계를 느끼고 자체 개발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로써 대만이 추진했던 ADF 차세대 방공 전투기 개발 계획은 중단이 됐으며 대만이 기존에 계획했던 경북호 전투기의 개량이나 해외 전투기 도입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핵심은 엔진 자체 개발인데요. 대만의 중상과학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메가 프로젝트라는 코드명 아래 항공기 엔진의 첨단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데 총 17억 1천만 대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1단계는 5년 동안 진행됐고 2단계는 2029년까지 계획되었으나 여러 난관으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의 목표는
대만 항공기 엔진 기술을 향상시키고 차세대 전투기 엔진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F-24 엔진을 기반으로 개량형 F-24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등 엔진 기술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베가 프로젝트 1단계에서 엔젤 프로젝트를 비롯한 기타 24개의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획기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한된 국방 예산과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베가 프로젝트의 2단계는 중단되었습니다. 지금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지만 대만의 전투기 개발 기술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대만은 자체적으로 전투기 경보코를 개발하기 위해 나섰고 미국 방산기업의 지원을 받으며 엔진과 항전장비를 확보해 경보코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은 추후에 다른 전투기를 개발할 때도 엔진 자체 개발이 핵심이라 판단하고 미국의 하니웰과 협력하여 F-24 엔진을 개발했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후 대만은 더 높은 출력의 엔진을 개발하려고 했으나 막대한 예산과 기술의 벽에 막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대만 입장에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중단된 것은 뼈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만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록히드 마틴의 F-16과 프랑스의 미라주 2000 그리고 경보코인데요. 경보코는 1989년 첫 배치 이후 30년 이상 운용되며 개량해왔지만 기술적 개념이 현대공중전에는 맞지 않아서 대체 기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6년 차이잉원 전 대만 총통은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국방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이듬해 대만 국방군은 차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이 차이잉원 총통 취임 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개발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고 대만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 5월 타이베이에서 열린 대만과 미국의 방위산업 포럼에서 대만 무경방산업체인 한샹항공의 후카이용 회장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미국이 엔진, 항전장비, 제어 시스템 등의 기술을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중국과의 마찰을 원치는 않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겁도 없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KF-21의 자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첨단 무기 체계도 중요하지만 물량의 중요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러났듯이 무기의 물량은 아직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시대에 뒤처진 무기 체계라도 막대한 물량으로 밀어붙인다면 최신 무기 못지않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잠재 접촉국인 중국의 경우 이내 전술을 넘어 이제는 대량의 무기를 앞세우는 뒤에 전술까지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기의 성능 자체는 나치 독일이 뛰어났지만 미국의 엄청난 군수물자 생산력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KF-21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KF-21은 F-35 같은 5세대 스텔스기보다 성능은 부족할지 몰라도 긴 시간의 정비가 필요한 F-35와 달리 빠르게 정비가 가능하고 가동률을 90%대로 유지할 수 있어 전투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군력으로는 감히 대항할 상대가 없는 미국마저도 신형 4.5세대 전투기 MRX를 개발하려는 것을 보면 5세대 스텔스기와 4.5세대 전투기를 조합하는 것이 더 높은 가성비와 전투 효율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은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대규모 기해 전술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력이 될 수 있는데요. 첨단 기술을 탑재하면서도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KF-21은 한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우 효과적인 전투기입니다. 대만 역시 KF-21의 이러한 효용성을 파악하고 대한민국도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했으니까 자신들도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KF-21 개발에 참여했던 국내 주요 관계자가 이런 분석을 한 것인데요. 해당 전문가는 대만은 해외에서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하기 어렵고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배치하고 있어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려는 계획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지만 실행에는 여러 난관이 존재한다고 내다봤습니다. 대만은 이미 과거에 경북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었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투기 개발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것을 보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예견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것은 예산 책정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 개발에 8조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요. 이마저도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만이 불과 1조 원의 예산으로 KF-21과 비슷한 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하려 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포기한 대만의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대만은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GCAP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CAP 사업은 2020년대 후반에 시제기 양산 단계로 접어들 예정인데요. 이 시점에서 일본이 완성한 전투기를 대만이 공동으로 개발해 도입하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규모 연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만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대만의 참여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일본은 현재 대만 TSMC와 협력하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대규모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이러한 협력을 통해 대만의 전투기 사업 참여가 더욱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것은 대만이 이제 와서 KF-21의 개발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포도를 따먹는데 실패한 여우가 저 포도는 분명히 신포도라 맛이 없을 거야 라고 했다는 우화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대만은 한국이 KF-21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방식을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며 자신들이 일본을 활용해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이 중국의 위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카이의 동맹을 제의했던 사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8월 24일 사부의 전투기 프로그램 책임자가 돌연 6세대기 전투기 개발을 발표한 것인데요. 이 담당자는 스웨덴 정부를 대신하여 사부가 미래 전투기 옵션을 개발 중임을 확인해줬습니다. 이번 발표는 국제방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없는 전투기 제작사와 한국 카이의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발표가 한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부의 6세대 전투기 계획이 한국의 방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사부는 이번에 발표한 6세대 전투기 컨셉에서 단발 엔진을 사용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공개된 6세대 전투기 계획 중 유일한 단발 엔진 전투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6세대 전투기는 기존의 5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투력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단발 엔진을 사용하는 전투기는 쌍발 엔진보다 추진력과 기동성 면에서 확실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6세대기의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엔진과 기동성이 필수적인데 사부의 이번 선택은 차세대 전투기의 필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스텔스 능력 측면에서도 사부의 전투기는 여전히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부족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어 V-10은 훌륭한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스텔스 성능에서는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보다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있어 스텔스 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부가 진일보한 기술적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물론 사부가 V-10에서 보여준 뛰어난 전자전 능력은 여전히 경쟁력 있는 요소이며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 역량에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반적인 전투기 성능에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인터뷰에 응했던 사부의 전투기 프로그램 책임자 피터 닐슨은 사부가 새로운 전투기를 제작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부는 전통적인 전투기 제조회사이며 훈련된 인력의 가용성, 최신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의 사용 면에서 경쟁사를 압도한다는 것이 그 주장의 주요 요인입니다. 더구나 사부는 V-10 전투기, 글로벌 아이감시 항공기, T-7A 훈련기 등의 최근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닐슨은 새로운 6세대 전투기를 드리펜의 개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전략에는 스웨덴 내에서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면서 여러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난 5월 사루가 비공식적으로 카이에 협업을 제안했다는 루머가 항공업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당시엔 사부가 카이의 기술력을 탐내기보다는 경쟁자를 줄이려는 방편이라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힘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카이가 스웨덴 사부와 협력하여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스웨덴 방위물자청은 올해 초 사부와 프로토타입이 아닌 실제 작동이 가능한 시험기의 설계 도면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5,950만 유로 한화 9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술하겠지만 기술의 난이도를 봤을 때 매우 적은 예상 규모가 의혹으로 남은 상황인데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잠재적으로 연장될 수 있는 이 계약에는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모두 평가하고 다양한 국가 및 국제 이해관계자와 함께 시연을 수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6세대 전투기 개발은 그야말로 기술적, 품전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지 않은 미래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 프로젝트다 보니 천문학적인 규모도 부담되거니와 그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국가가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취소 위기에 직면한 사례는 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나토 동맹국인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가 자체적인 6세대 기계발 대신 미국산 F-35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도 비슷한 사례라 할 수 있고 스웨덴 육군 소장 출신인 카렌 갤브레스는 6세대 기계발 프로젝트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칫 더 중요한 국방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유럽의 GCAP 프로젝트에는 약 9,000명의 인력이 참여했으며 FCAS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자본과 기술이 충분한 국가들이 주도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시민들조차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예산 낭비라며 비난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세계 최강국인 미국조차도 6세대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6세대 기계발에 매달리는 대신 폐형 예정이었던 10조 원의 예산을 들여 개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미국조차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어려움을 담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부가 고작 9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6세대 기계발에 돌입한다는 계획은 자칫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사부가 전혀 계획 없이 프로젝트에 뛰어든 것은 아닙니다. 사부 경영진은 스웨덴 정부가 자사를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포함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축하했지만 미래 전투기를 만들기보다는 자사의 대표 상품인 그리펜을 개선해 6세대기로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부의 경영진은 전투기의 75%가 소프트웨어라는 점을 스웨덴 정부에 어필하고 있으며 하드웨어에 큰 변경 없이 새로운 6세대기를 개발하는 비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부 경영진의 태도가 말만 번들을 할 뿐 정부의 예산을 눈먼 돈쯤으로 취급하는 행동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KF-21을 기반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정된 블록2의 선개발 중인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완료하고 다가올 2030년 이전에 KF-21 블록3로 가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카이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블록1인데 벌써 블록3를 언급하는 것은 지나친 업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그간 보여준 카이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KF-21의 스텔스 성능에 대한 논의는 2013년 이후 발간된 세미나 발표 자료와 논문을 통해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방사청과 카이가 직접 이 사실을 확인해 준 적은 없지만 여기엔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었는데요. 2013년 전투기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했다면 국내외 상당한 견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 최후방인 미국부터 잠재적 인적 중국까지 불편한 시기를 내색했을 텐데요. 더구나 전자장비의 개발도 미흡한 상황에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공유의 반대 여론에 먼저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망을 끝까지는 숨길 수는 없어 카이와 국방부는 그동안 발표된 자료 안에 5세대와 6세대 전투 기록하기 위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령 KF-21 블록3의 핵심인 스텔스 성능 확보를 위해선 내부 무장창 설치가 선결과제인데요. 2015년 발표한 당위 사업 정자료를 보면 KF-21의 그래픽에서 내부 무장창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며 돌출 센서 또한 내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KF-21이 4.5세대에서 멈출 생각이었다면 굳이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했으리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이고 합리적 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 한국이 자주 국방의 핵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한국은 이 KF-21을 중심으로 5세대와 6세대 전투기 사이에 갭을 메우고 유무인 편대 운용 기술을 발전시키며 2030년대까지 장기적인 비전하에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받습니다. 개발이 금전적,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이 지속적으로 이 계획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전투기 개발에서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KF-21 보라매의 개발을 통해 더 이상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전투기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6세대 전투기까지 개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는 한국이 자주국방의 핵심 역량을 갖추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독자적인 6세대 기계발에 나서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과 자원을 감안할 때 실현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부가 먼저 카이엔 협업을 제안했던 것처럼 세계의 석학과 전문가들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같은 먹튀 국가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것이 더 6세대 개발을 위한 실행 가능한 경로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부의 6세대 전투기 계획은 분명 흥미로운 도전이지만 그들이 직면한 기술적, 금전적 난관을 고려할 때 한국의 KF-21과 미래의 6세대 전투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방산당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앞으로 6세대 전투기까지 성공적으로 개발한다면 그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4년 7월 2일 아미네 커그니션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에 탑재될 F-44 엔진을 공급하기 위해 4억 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계약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0대 이상의 엔진과 예비 부품을 제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말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세대 엔진 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한화는 이번 계약을 통해 6세대 전투기에 사용될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면서 미래 전투기 엔진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방산 기술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발표한 것인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고출력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엔진 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6세대 전투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차세대 엔진 기술 개발 계획은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KF-21 전투기가 안정적인 5세대급으로 발전하는 데 성공적인 역할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꿈의 전투기로 불리고 있는 6세대 기급 전투기의 핵심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6세대 기급 전투기에 탑재되는 모든 기술을 개발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못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한국이 KF-11을 개발하면서 한국의 독자 개발한 기술을 발전시키면 6세대 기급 기술과 매우 유사한 기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6세대 기급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은 다중 스펙트럼 스텔스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레이더, 적외선, 가시광선 등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탐지를 회피하여 전투기의 생존성을 크게 높이는 기술입니다. 둘째, 인공지능 및 자율 시스템입니다. AI 기반 임무관리와 유인전투기와 자율무인전투기 간의 협업을 통해 전투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셋째,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입니다. 고속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교환과 협력이 가능해져 전장 상황 인식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러깅형 엔진과 벡터 추력 기술을 통해 기종성과 작전 반경 극대화가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센서 및 감지 기술입니다. ASR 레이더, 적외선 탐지 시스템, 고해상도 EOIR 카메라 등의 다양한 센서를 통합하여 모든 기상 조건에서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6세대 전투기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통해 공중전의 판도를 바꾸고 생존성, 공격력,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 몇몇 기술은 한국이 확보했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오래된 F-4와 F-5 전투기가 퇴역한 연서 생긴 공백을 메우고 북한의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4.5세대 전투기의 확보로 처음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첨단 미사일이나 공중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기존 전투기들은 이를 압도할 만한 최신 기술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KF-21의 개발은 필연적이었고 한국은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KF-21은 F-4와 F-5를 대체하는 로우급 전투기로 개발 방향이 잡혔으나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했고 다양한 성능을 보도하게 되면서 로우급 전투기라고 불리기에는 2022년 초도 비행과 2023년 공중급유, 미티어 유도 발사 등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KF-21은 점차 완벽한 전투기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상황인데요. 특히 주목할 것은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다는 것인데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제 무기 중에서도 최고 성능을 자랑하며 중거리 공격 능력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 무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200km 이상으로 이는 서울에서 발사하면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미사일은 적의 방공망을 돌파하여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은 이외에도 다양한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한국의 6세대 기급에 들어가는 전투기 기술을 이미 한국이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에는 한국 기술로 개발된 ASR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 아실 텐데요. 이는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핵심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례입니다. ASR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며 적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레이더 기술의 독자 개발은 한국의 방산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전투기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독자 개발한 ASR 레이더 기술을 발전시켜 6세대 기급 전투기에 들어가는 ASR 레이더 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ASR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전자식으로 동작하여 더 빠르고 정확한 탐지가 가능하며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인데요. 이 기술은 더욱 개량된 형태로 탑재될 예정이며 다중 스펙트럼 센서로 통합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ASR 레이더 외에도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고해상도 EOIR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가 통합되어 모든 기상 조건에서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할 뿐만 아니라 ASR 레이더는 적응형 전자장 기능을 통해 적의 전자장 공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전자전 능력이 강화되면 전투기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현재 기술로도 우리가 개발한 ASR 레이더의 조사 각도를 좁히면 일정 성능의 전자전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매우 강력한 수준은 아닌데요. 하지만 6세대 기급 ASR 레이더는 이 기능이 더욱 강화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개발하는 6세대 기급 기술은 또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 터보팬 엔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KF-21의 엔진 개발을 2030년대 중후반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순수 국산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인도와 중국도 실패한 독자 엔진 개발을 한국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엔진 개발의 성공 여부는 KF-21의 완전한 독립 운영과 방산 수출의 확대를 위한 척도란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요. 엔진의 성능과 신뢰성은 전투기의 전체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그동안 다양한 항공기 엔진 부품을 면허 생산을 통해 제작해왔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은 독자 엔진 개발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현재는 5,000파운드급 개발부터 시작해 이제는 18,000파운드급의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엔진 개발은 갈 길이 먼 게 사실입니다. 엔진에 대한 자세한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추진하는 6세대 2급 엔진의 성능은 마하 3.0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준하는 목표로 설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엔진에서 전투기의 속도보다 더욱 중요한 게 벡터 추력 기술입니다. 현재 이 기술로 유명한 기체가 바로 F-21 랩터입니다. F-22의 포브라 기동은 이미 많은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F-22 랩터는 2차원 벡터 추력 노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엔진 노즐이 수직축을 따라 움직여 추력 방향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전투기가 피치 방향으로 급격한 기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기동성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벡터 추력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벡터 추력 기술은 전투기 엔진의 추력 방향을 조절하여 기동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이 확보되면 공중전에서 여러 전술적 이점이 생깁니다. 그중 가장 큰 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높은 기동성 확보입니다. 벡터 추력 기술을 통해 전투기는 엔진 노즐의 방향을 조절하여 비행 경로를 급격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속으로 이동하는 전투기에는 급격한 방향 전환과 저속 부각 기동이 가능해져 적의 추적을 손쉽게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확장된 전술 옵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방 획기 기동과 바다 만세 전 및 롤링 기동이 가능해져 그동안 우리가 알던 전투기의 전술 기동 모습과는 다른 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신속하게 피해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를 통해 전투기는 예측 불가능한 기동과 즉각적인 방향 변화를 수행할 수 있어 적의 조준 및 추적 시스템을 교란해 생존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엔진 개발 과정은 면허 생산의 역사를 통해 기술을 축적해왔는데요. 즉, 한국이 이미 다양한 항공기 엔진 부품을 생산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독자적인 엔진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말 뜻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한국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독자 엔진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현재 한국은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해 2000여 개의 부품 생산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엔진 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인프라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산업 인프라는 독자 엔진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KF-21의 양산 수량만 계획대로 확보만 된다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한국의 방산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내 사례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상전의 최강 전차와 자주포기의 명품으로 일컫는 K2 흑표와 K9 자주포가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KF-21의 독자 개발은 한국의 방산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무기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할 수 있는데요. 또한 KF-21의 성공은 한국의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중요한 성과로 한국의 군사력 증강과 방산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한국의 자주 국방력과 기술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무기체계입니다. 키움증권 등 국내 증권사 대부분은 하이의 목표 주가는 7, 8만원 선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러나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주가는 2022년 초만 해도 2만원대였으며 각종 언론사의 뉴스와 시장정보 포털에선 하이의 주가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출 효자 상품 FA-50과 KF-21의 양산을 시작으로 시장의 의견은 반전되었는데요. 1982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직후 45년 동안 3000시간 동안 전투기를 조종한 베테랑 파일럿 출신 강보영 카이 사장은 앞으로 카이의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하이의 수출 전망 역시 밝다는 것입니다. 2023년 4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 규모와 주주 4조 5천억 원을 기점으로 하이는 올해 매출 3조 8,514억 원, 영업이익 3,024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3년보다 매출은 0.8% 늘어난 데 반해 영업이익은 무려 22.2%나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이의 올해 2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743억 원으로 2023년 2분기와 비교해 785.2%나 신장한 것인데요. 하이 측은 중장기 수중업계로 2030년 매출은 15조 원, 2050년에는 40조 원으로 불어날 것을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이 달성된다면 현재 세계 항공기업 37위인 하이는 세계 7위의 기업으로 도약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바탕엔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FA50과 수리호는 물론 곧 시장에서 보일 KF-21의 긍정적인 평가가 한몫하고 있는데요. 이라크 수리원 수출 사업은 3분기 중으로 2차 비행 시험이 예상되며 테스트가 성공할 경우 4분기 중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FA-50의 경우 알아서 잘 팔리는 경우로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연말쯤 FA-50 수주 발표 시점으로 잡고 있으며 무엇보다 역대 최고급 규모의 미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이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 사업자 선점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 말레이시아의 군사 전문 포털 디펜스 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위해 KF-21과 수호E-57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고민 중입니다. KF-21이 해외 국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도 자랑스럽지만 그 경쟁 기종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E-57이란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투기 개발의 후발주자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2위의 군사당국이라는 러시아의 스텔스기와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앞으로 KF-21의 도입을 검토하는 많은 국가의 KF-21의 뛰어난 성능과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최강자 미국의 전투기 사업 역시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7월 23일 록히드 마틴은 F-35와 F-16 전투기 판매 호조로 2024년 2분기에 181억 달러, 한화 25조 원의 수매출을 달성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67억 달러 대비 약 9% 가까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놀라운 것은 매년 5% 이상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운영 차익 역시 제조업으로 높은 수치를 할 수 있는 1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자 미국의 선전은 그렇다 치고 러시아와 유럽의 부진은 다소 의외인데요. 이전까지 최신 전투기 시장은 일부 군사당국만이 점유하고 있던 시장이며 개발 과정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기술 진입 장벽 때문에 일부 선진국만의 리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판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 전투기는 세계 시장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러시아의 수호E-57과 프랑스의 라팔이 KF-21에 의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5세대 전투기인 수호E-57이 KF-21과 비교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심지어 KF-21의 시제품이 양산되던 시점만 하더라도 유력한 경쟁 기종이 되리라 전망되었던 라팔은 본값 못하는 전투기로 낙인 찍힌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KF-21은 동급의 4.5세대급 전투기가 아니라 5세대급 전투기와 시장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수의 전투기 전문가들 사이에선 라팔이나 수호E-57보다 KF-21이 더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먼저 엔진의 성능과 내구성 신뢰도 때문입니다. 현재 KF-21의 탑재한 엔진은 G24의 F414G 400K 엔진으로 수호E-57에 탑재된 러시아제 AL-41 F1 터보팬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AL-41 F1 터보팬은 F414 엔진보다 더 강한 출력을 갖지만 연비와 정비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F414G 400K급에 준하는 국산 엔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오로지 미국이나 러시아제 무기를 보집하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성능상의 이점과 함께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수호E-57은 2010년 초도 비행용 시제기 이후 현재까지 프로토타입과 양산형을 모두 합쳐 약 30대의 생산량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과연 수주에 성공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납기를 지킬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한국은 항공 엔진 국산화를 비롯하여 각종 설비 라인을 국내에 확충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 중인 국가로 수호의 57의 생산 속도 또한 지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팔 역시 상황은 다르지만 생산력 증가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라팔이 과거에 비해 놀라운 수출 실적을 기록 중이지만 라팔의 제조사인 프랑스 다소는 2025년까지 라팔의 생산량을 월 3대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의 생산량은 월 1대였는데요. 이 원인을 2023년 1월 11일 AWNST 기사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다소 측은 생산 설비를 늘린 이후에 판매 부진과 경영 악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덕이 무서워 장부 담그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는 4년 동안 꾸준히 누적된 라팔의 판매 부진으로 지금까지 재고를 계속 쌓아왔고 이 재고량을 해외 수출하였기에 납기를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월 3대의 생산량으로 KF-21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4.5세대기인 KF-21의 수출 경쟁력이 라팔은 물론 5세대기까지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군사매체 인터내셔널 미니터리지는 향후 KF-21이 러시아의 수호이나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파이터나 큰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라팔은 과거부터 카이의 FA-50과 KF-21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스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아 세계 각국의 여러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과 라팔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업제도 끼지 못한 말레이시아에 이어 페루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라팔은 KF-21에 밀려 탈락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라팔은 4세대 또는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체 중 하나지만 실전 배치에 들어간 이후 20년이 넘은 기체로 최근 들어 부쩍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처음부터 4.5세대로 시작한 KF-21과 4세대급의 라팔을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프랑스 전투기 산업의 저력을 만만히 봐서는 절대로 안 될 텐데요. 특히 유럽의 전투기 기업들은 민간 기업이 아닌 중공 기업인 카이에 비해 운신의 폭이 넓다는 점을 이용 카이 대비 열에서 20배 이상의 마케팅비를 쓰며 수주의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실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회사의 비전을 알리면서 기업 가치를 키워야 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FA-50과 KF-21이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기술 개발 외에도 전략적인 움직임도 필요해 보입니다.